약은 약사에게, 병원 의사에게, 자동차는 정부 의사에게 맡겨서 차리시는 게 맞죠. 옛날 유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올라갔는데 안 내려가는 거죠. 천천히 안 내려.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 문짝 틀에 있는 고무 몰딩 자체가 겨울 되면 딱딱해져요. 그리고 또 문을 꽝꽝 닫잖아요. 그러면 약간의 변형이 생겨요. 특히 운전석이 많이 그러잖아요. 운전석은 아무래도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살살 닫히고 다 열어야 되는데 꽝 닫는 경우 대부분 많잖아요. 충격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 약간의 뒤틀려요. 무게가 있거든요. 딱딱해지고 변형이 되는 게 당연히 유리가 늦게 올라가고 늦게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죠.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도 예전에 오일 같은 거 발라 그랬거든요. 뭐 W40 같은 거 뿌리면 좀 나아지는 거죠. 왜냐면 저항이 좀 작아지니까 나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. 몰딩을 갈아야 된다. 이렇게 보고요. 모터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는데 모터가 안 좋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확률보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몰딩의 온도 변화에 의한 거라든가 뭐 이제 그 트랙 한마디로 이제 그 변형이 생겨서 그래요. 모터를 갈 때, 레귤레이터 모터를 갈 때 위치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걸 또 잘못 맞춰놓으면 이 한쪽으로 유리가 부딪혀요. 그러면서 늦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. 이게 원인이 어디냐 봐야 돼요. 모터를 설치할 때에 위치가 제대로 안 맞아서 유리에 닿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몰딩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약간의 딱딱해져가지고 유리가 닿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짝이 뒤틀려서 이제 요게 이제 한마디로 좀 거기에 걸리는 이유 하나. 그래서 이제 고런 갈 때는 유리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볼 필요는 있죠. 또 하나는 어디가 있냐면 배선의 문제. 원래 전기가 모터로 작동한 전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배선들이 이제 얇아지고 또 접촉 불량이 생기는 거 있어요. 그러면 전류의 문제 때문에 또 문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정비사들은 알아요. 이게 왜 고무 몰딩인지, 문짝이 뒤틀렸는지, 모터의 문제인지, 배선의 문제인지. 자동차는 정비사에게 맡겨서 차리시는 게 맞죠.